안녕하십니까. 고려아연에서 지속가능경영 업무를 맡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정무경 위원장입니다. 고려아연은 1974년 8월에 설립된 글로벌 1위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입니다. 처음 1978년도에는 약 5만 톤 규모의 아연 제련 공장을 준공을 시작으로 그동안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왔습니다. 현재는 아연뿐만 아니라 연, 금, 은, 동 총 10여 종의 비철금속 약 120만 톤을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친환경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오늘날까지 고려아연은 정부나 물론 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후원 활동입니다. 2013년도부터 올해 분석 공예가상 운영을 지원해왔고 특히 이제 비철금속 제련 기업으로서 금속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고 또 우수한 금속공예 작가님들의 창작 활동을 응원할 수가 있어서 저희 회사로서는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후원 사업을 통해서 더 건강한 미래와 또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드는데 고려아연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예 전문 기관으로서 서울공예박물관이 성공적인 행보를 해왔고 전시와 프로그램에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예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또 특히 지속가능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저희 고려아연과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특히 고려아연은 내년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의미 있는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서울공예박물관과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특히 KZ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과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1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그 전시회 주제가 만년사물 전시회인데요. 저희가 후원해온 올해의 금속공예가상의 역대 수상 작가님들을 초대해서 공예작가의 일상과 또 작품에 드러난 지속가능한 모습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아연의 대표적인 자연순환 제품으로 현재 개발 중인 동박을 작품과 전시 디자인에 활용하는 시도를 통해 프로젝트의 의미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KZ 프로젝트를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고려아연 명문 회사명인 코리아 징크의 약칭을 사용한 점도 그렇고 또 고려아연이 후원 협력하는 공예 프로젝트라는 뜻에서도 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과 또 친환경적 예술 활동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아연에서도 이런 취지로 병뚜껑 수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뚜껑을 수거하고 파쇄해서 또 녹여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 이를 작품 소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회수하여 이것을 단순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더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활동 이러한 작은 것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고 또 잘 완성하기 위해 애써주신 작가님들과 또 서울공예박물관의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Z 프로젝트가 공예 분야의 공공기관과 또 기업 간의 이상적인 협력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또 앞으로 저희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시회를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더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데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